Let's start. We go fly. We won't stop. It's alright. I can do this all day. Back it up, back it up. So do the hit the line. 시간 아까워, 아까워. 필요는 없어, no more sigh. 네가 어디에 떠나, I can find ya. It's gonna be alright. Son of my damn, make a wish. Lifts me up. Son of my damn, son of my damn, son of my damn, son of my damn. Now make a wish. 와, 드디어 왔네요.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NCT의 샤오진 님께서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 탑승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팬분들께 저도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NCT 웨이비 샤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샤오진 씨가 속해 있는 그룹 NCT의 Make a Wish라는 노래로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 예. 이 곡으로 본인 샤오진이라는 아티스트를 소개한 이유가 있나요? 이 노래가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리무진 서비스와 와서 다른 버전으로 부르면서 좋을 것 같아요. 팬들 좋아할 것 같아서. 네, 네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샤오진 씨가 NCT 멤버들 중에 처음으로 저희 리무진 서비스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오고 싶었어요, 진짜. 아, 본인이 오고 싶어서? 네. 근데 어느 날에 자기 혼자 유튜브 보다가 네, 리무진 서비스 첫방 봤는데요. 민니요? 네네. 네, 아이들. 그때 너무 좋아해서 바로 매니저한테 전화했어요. 형, 가야 됐겠네? 갈까? 네, 그냥 이렇게 참여됐어요. 아, 저희 프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잘 봤어요. 점점 약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저기서 노래하고 싶다를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 분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제작진분들도 되게 잘해주셨고 예. 다른 멤버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본인이 여기 나온다 하니까? 진짜? 샤준? 할 수 있겠어? 왜요? 왜냐면 저 이렇게 혼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이라서 아예 네, 멤버한테도 신기해요. 네, 좀 걱정도 되고 뭔가 의무하지만 걱정이 돼요. 네, 저 처음이라서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도전하고 뛰어든다는 게 주변 사람들을 참 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리무진 서비스의 공식 무대로는 이제 첫 번째 라이브를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셀린 디온의 Ashes 부르겠습니다. 아, 셀린 디온의? 네.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ashes. Here when the page got all I ask is, can beauty come out of ashes? Can you use these tears to put out the fires in my soul? I need you here. Whoa, cause I've been shaking, I'll be bending backwards till I'm broke, watching all these dreams go on the smoke. Let beauty come out. Come out of fashion. 네. 오. 오. 흔히들 얘기하는 그냥 강약 조절 음역 이런 거를 떠나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소리의 조절 그 본인이 좀 알고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막 어느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이 다 달라지잖아요. 예. 농도도 다 달라지고 네. 이제 마지막 부분 가서 이제 거의 한 서너 가지 종류의 가성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모든 종류들을 이해하고 연주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진짜 솔로 활동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무대를 하면서 파트가 적잖아요.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만 맴도는 거예요. 와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파트를 나눈다. 사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멤버들 다 열심히 자기 파트 집중해서 다 킬링 파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킬링 파트. 네. 오, 색다른 접근이다. 네. 이런 답변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셔서.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솔직히 본인 또 알잖아요. 셀린 디온 LCG 이렇게 불러놓고 노래 못합니다. 이건 좀 기만인지. 아, 솔직히 아니에요. 본인 지금 솔직히 너무 멋있게 잘 불렀잖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셀린 디온의 LCG라는 노래가 데드풀 2라는 영화의 OST로 나왔었다고 알고 있어요. 평소에 영화 음악을 좀 자주 들으세요? 네, 자주 들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이제 영화에 삽입된 OST인데 그게 트와일라이트의 트와일라이트 진짜 좋아해요. 예. 트와일라이트의 그 터닝 페이지라고 해요. 터닝 페이지? 네. 그러면 좀 짧게 한 소절만 좀 짧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I waited for 100 years, but I wait a million more for you. Nothing prepared me for what the breathing is beauty yours with two. 깜짝깜짝 놀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듣자 하니 다룰 수 있는 악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던데 악기요? 기타랑 피아노? 기타랑 건반을 다룰 줄 아시면 둘 다 뭐 배우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 아기 때 제슨 비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슨 비버 보면서 그냥 자기 외웠어요. 네, 혼자 외웠어요. 기타랑 피아노. 아, 독학이에요? 네, 독학이에요. 오, 기타랑 건반이랑 둘 다 독학인 사람 예. 처음 봐요. 이 둘의 메커니즘이 진짜 달라서 그냥 근데 기타랑 피아노는 저 그냥 노래 퍼포먼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 그 정도만 네, 리무진 씨처럼 잘 아 저도 퍼포먼스 아니요 저도 기타 노래 부르지 말고 기타만 치라 하면 멋있을 자신 없어요.
아니죠. 그래도 뭐 기타 건반 다 잘하고. 아니. 기타 건반 하고. 이거 웃기잖아요. 좋아요. 네, 아무튼 뭐 기타 건반 이런 게 다 뭐 독학으로 열심히 하셨다 해도 가장 잘 다루는 악기는 보컬이 아닐까. 두 번째 연주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샤이니 종현 선배님의 하루의 끝 부르겠습니다. 예. 바로 듣고 오시죠. 예. 손에 붙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 좀 물어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떠서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 항상 하루 끝은 함께하니까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감정 너무 무거워요. 어떤 면에서 좀 많이 본인을 무겁게 만드나요? 제 마지막에 나의 수고했어요. 나의 자랑이죠. 왜냐면 진짜 너랑 사랑해주는 사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 듣고 진짜 힘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 진짜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전화 몇 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노래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NCT가 다국적 그룹이잖아요. 대화를 어떻게 해요? 완전 복잡합니다. 네. 어떻게? 어떤 멤버끼리 영어를 얘기하고 어떤 멤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섞어서 얘기해요. 섞어서 얘기를 한다고? 섞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겹살 갈까? Let's go. 왜 그러는 건데? 잠깐만 섞어보자.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워짜오 리무진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거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되게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편해. 아, 서로 막 통역해주고 이런 재미도 있겠다. NCT가 유닛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샤오진 씨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탐나는 그런 유닛이 있다면? 아 지금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NCT 전체 멤버들 다 뛰어나요. 뭐 누구든지 같이 해도 완전 다른 매력이 있어요. 네. 약간 유닛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좀 듀엣을 하게 된다면 아 이렇게 갑시다. 저랑 듀엣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곡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저 지금 전에 다 무거운 노래 부르잖아요. 네. 뭔가 조금 가벼운 노래? 좀 기쁜 노래? 샤오진과 이무진이 부르는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오시겠습니다.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trip you off for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or your cheeks And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17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s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a touch of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ell, my hand don't play the strings to save me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 so can never grow Old is evergreen And baby, you Forever in my mind and memory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Yeah. 와, beautiful. 와, 아, 재밌다 진짜. Beautiful. 와, 끝나고 싶지 않네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와, 진짜 최고였어요. 네. 와우. 좀 어땠어요? 와, 방금 진짜 와,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 부르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자기 전에 맨날 생각했어요. 이 컨텐츠 진짜 드디어 오늘 이렇게 노래 또 부르고 네, 리모진 씨도 만나서 진짜 반갑고요. 네. 진짜 즐거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 즐거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오늘 노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